건강한 행복 웃음 소통 전문가 오소미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해야 또 더 큰 행복을 맞이할 수 있으실 거예요. 행복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해야 행복하지 라고 말씀하신대요. 근데 사실 지난 20년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이 건강하대요. 움직이면 건강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앞으로 120세, 150세 이제 우린 그 식구들 만날 때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몸이 행복을 기억해야 이게 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그걸 오늘 한번 훈련을 해보실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을 외쳤을 때 박수를 치신 것처럼 제가 앞에 기운찬, 보람찬 외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산가족분들은 양손 엄지 전부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자, 양손 엄지 내미세요. 저는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한 손밖에 못 내밀었는데요. 이산가족분들은 양손, 그리고는 나를 가리키면서 제가 기운찬 그러면 나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거 하고 우리 이산가족분들은 뒤에 쉬운 거 하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손 엄지로 내가 정말로 행복해져서 건강해져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노라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나다 하시는 거예요. 기운찬 나다, 활기찬 나다, 보람찬 나다, 희망찬 말씀은 나다라고 하시는데 얼굴은 나다. 이제 좀 오래됐다. 밥이나 먹자. 아니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니까요. 내 몸이 기억을 해야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머리는 자꾸 잊어버릴지언정 대한민국을 외쳤을 때 박수친 것처럼 내 몸이 기억해서 건강하셔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양손 엄지 내밀고 제가 외치면 나다 하시는 거예요. 웃는 얼굴로 기운찬 중요한 건 그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나만 기다리면 안 되죠. 옆에 있는 내 사람도 이 사람도 같이 그날을 기다려야죠. 자, 손가락을 이렇게 권총을 만들어보세요. 예, 총이라는 이름은 듣기는 좋지 않은 이름이지만 사랑의 총알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손가락 엄지검지 만드세요. 그리고는 옆 사람을 향해서 쏘실 거예요. 제가 기운찬 하면 너다 하실 거예요. 어머, 옆에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너다라고 하냐고. 아니요. 기운찬 너다, 활기찬 너다, 보람찬 너다, 희망찬 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칠 때 와 해주셔야 돼요. 시작. 와. 웃고 있는 모습이 싫으세요? 좋으세요? 좋아요. 좋으시죠? 그러면 같이 웃으셔야죠. 낙하산하고 얼굴은요 펴져야 삽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유, 목소리가 배가 고프셔가지고 오늘 모처럼 호텔에서 정말 맛있는 거 드신다고 아침 굶고 오셨나봐요. 진수성찬 더 맛있게 드십니다. 자, 검지손가락 이렇게 두 개 들고 다 같이 앞으로 손을 쭉쭉 뻗으면서 낙하산과 얼굴은 아시겠죠? 시작!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그러니까 웃자! 이거 누구예요? 타잔이죠. 만약에 너무 아프셔서 웃음이 안 나시면 소리라도 내세요. 이 소리가 내 가족에게 닿을 때까지.
것이다. 웃음은 옆사람 가리키면서 니